은행 예금을 찾아놓으라고 한 뒤에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는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절도형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중국으로 송금한 돈이 무려 50억 원에 달했습니다. 송정은 기자입니다. 77살 고모 씨는 보름 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. 고 씨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돈을 인출해 집에 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우체국 예지금 이거 지금 잡아다 놓고 들통이 났다. 돈을 빼돌렸다. 내 돈을 빼돌려갖고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. 나는 금감원 지시에서 움직인다. 시키는 대로 한 고 씨는 이후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고 씨가 집안에 보관해둔 현금을 훔치기 위해 집 근처를 서성이던 용의자들은 경찰이 잠복해 있는 것을 눈치채고 달아났지만 끝내 붙잡혔습니다.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사기 용의자들입니다. 붙잡힌 일당 6명은 이 수법으로 경기도와 경북에서 3,200만 원을 훔쳤습니다.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중국으로 5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. 중국에 있는 친구 형님이 저 주소를 알려서 저는 그 주소로 가서 돈을 가져왔습니다. 돈을 은행에서 찾아놓으라고 한 뒤 집에 침입해 몰래 가져가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올 들어 광주에서만 2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. 전에는 이 숫자로 눌러가지고 계좌이체 형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엄청 많이 차단되고 있습니다. 그 홍보도 잘 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협조가 잘 되고 있어서 많은 액수가 넘어가려고 하면 지금 차단하고 막고 있거든요. 경찰은 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절도형 수법에 당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을 경우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